안녕하십니까. 온도와 명암 처리에 따른 자생부 추속 사정 종자의 발화율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맡게 된 김성민입니다. 아래는 초록입니다. 다음은 재료와 방법입니다. 강부추와 한라부추, 갯부추, 삼부추 등 사종의 자생부 추속 종자가 실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도, 15도, 20도, 25도의 네 가지 온도 조건과 능 조건과 암 조건 두 가지 광 조건을 교차로 처리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종자의 발화율을 조사하였으며, 발화율과 평균 발화일 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피겨 1은 실험에 사용된 자생부추 4종의 종자의 형태와 종자의 배를 촬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2는 종자의 평균 발화일수를 실험 처리구 및 종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평균 발화일수는 4종의 자생부추속 종자 모두 온도가 높아질수록 발화 소요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가장 높은 온도인 25도에서 가장 빨리 발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겨를 보시겠습니다. 30일간의 누적 발화율을 실험 처리구별로 나타냈습니다. 누적 발화율에서 강부추와 갯부추는 20도 이상에서 명암에 관계없이 높은 발화율을 나타냈으나, 5도와 15도에선 명 조건이 암 조건보다 발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라부추는 명 조건에선 최종 발화율 및 발화 속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암 조건에서는 5도를 제외한 온도 조건에서 모두 높은 발화율이 나타났습니다. 온도에 따라 초기 발화율에서도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삼부추는 최종 발화율은 5도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온도와 명암 조건에 따라 초기 발화율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평균 발화일수와 누적 발화율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4종의 자생부추속 종자는 광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20도와 25도에서 잘 발화하였습니다. 다만, 암 조건이 명 조건보다 발화일수를 단축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온도가 초기 발화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